아직 안 정했다 이 말입니다. 정해지지 않았다. 불특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가죠. 바로 가겠습니다. some과 any 가볼게요. some과 any. 자, 보통 some은 긍정문에 또는 권유하는 의문문에, any는 부정문에, 일반적인 의문문에 보통 많이 씁니다. 뜻은 똑같아요. 약간, 조금, 몇몇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구별을 한번 해봅시다. some부터 가죠. Some of them were students. 그들 중 일부는 학생이었습니다. 왜? 자, some of them. 자, 요거는 왜 was가 안 되느냐면, some은 부분을 나타내잖아. 부분을 나타내는 게 나오고, of가 나오면, 요 명사가, 뭐, 복수명사잖아. 복수명사. 복수명사기 때문에 was가 아니고 were 나왔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Some people try to look on the bright side. 자, bright side 하면 뭡니까? 밝은 면, 긍정적인 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즉,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뭐 어두운 면을 보려고 하나? 아무튼 자, 이때는 뭐가 또 대꾸를 이루느냐 하면 이 some과 others는 대꾸를 이뤄요. 몇몇은 뭐라 하고 몇몇은 밝은 면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밝은 면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쓸 때도 some과 others. 어떤 사람들은 이렇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고. Would you like some more iced tea? iced tea 좀더 드시겠어요? 라는 권유의 의문문이죠. 권유의 의문문일 때는 any 안 쓰고 뭘 쓴다? some을 써줍니다. 권유 의문문은 any 안 쓰고 some을 씁니다. Please give me water. 물좀 주세요. If 뭐 한다면, if you have some. 좀, 물좀 가지고 계시면 좀 주시겠어요? 좀 주세요. 이런 표현이다. 그죠? 이때도 some 쓴다. 뭐 당연하죠. 이거는 some. 뭐 긍정문에서는 some 쓴다고 했고, 이건 특히나 이제 긍정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좀 있으시면 물좀 주세요. 눈에 있는 거딱 봤거든요. 그래서 yes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다. For some reason, 몇몇 이유에서 I don't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아. 몇 가지 이유로 나는 걔가 마음에 들지 않네. 오늘 처음 만났던 이제 반 바뀌고 처음 만났던 친구 마음에 안들 수도 있죠. 자,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야죠. 그래서 어떤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몇몇 이유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any 가볼게요. any. any는 부정문과 일반적인 의문문에 쓴다라고 했었어요. I haven't heard any of his song. 그의 노래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그의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부정문이기 때문에 any를 썼습니다. 그의 노래 몇몇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Do you have any problems? 어떤 문제가 있나요? 몇몇 문제가 있나요? 이런 표현. 의문문이기 때문에 또 any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you have any questions, call me right away. 만약에 당신이 어떤 자, 의문사항이 있다면 자, 의문문이 있다면 아니, 이제 뭐야? 질문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다? 약간 조건문. 어떤 조건의 의미도 any를 씁니다. 이거는 뭔데? I am prepared to face any difficulties. 이건 긍정문인데 왜또 any를 썼습니까? 긍정문이라도 이런 뜻, 어떤 뭐뭐든지 무엇이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any를 씁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 I am prepared to. 나는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 자, be prepared to 뭐라고? 준비가 되다. face는 얼굴이 아니라 여기서 뭡니까? 마주하다, 맞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뭐뭐라든지 아무 것이나 이런 의미일 때는 긍정문이지만 any를 씁니다.
I'm not alone anymore.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 않다. Not anymore.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같은 말은 no longer.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Not anymore.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않다. It's not all, every, 아, 예, most, none. 자. 자, 그래서 it's all, most는 대명사, 형용사 역할 같이 합니다. 그리고 none은 대명사 역할만 할 수 있다. 자, 자, 요것도 it's, none과 각각 의미가 비슷한 every, no는 형용사 역할만 할 수가 있다. 자, 보죠. 한 개씩 나눠서 봅시다. Every, each 대 every. each 다음에 단수명사 와야 돼요. 자, every 다음에도 단수명사 와야 됩니다. 뭐, 그건 당연한 거예요. each. You have to answer each question honestly. 당신은 have to. 대답해야만 합니다. 각각의 질문에. 솔직하게, honestly. 솔직하게 질문해야 된다. 아, 답변을 해야 된다. each 다음에는 question, 단수명사 왔죠. questions 하면 안 됩니다. Each employee has his or her own PC. 각각의 직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개인 PC를 갖고 있다. 컴퓨터를 갖고 있다. 개인 컴퓨터, PC, personal computer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ach employee has their own PC. 이거는 왜 저 대열이라고 썼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어체에서 말할 때는 이렇게 써도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각각의 직원들은이지만 우리가 표현은 단수로 하지만 실제로 의미상은 여러 직원을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는 그냥 his or her 단수로 안 쓰고 대열 복수로 쓰기도 합니다. 더러 구어체에서 말할 때는 그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read each of these sentences carefully. 자, 읽어라. 뭐? 뭐를 읽어라. 각 문장을 자, 주의 깊게 읽어라. 각 문장을. 자, each of these sentences. 자, each of 복수명사 이렇게 나왔네요. 자, each of each가 나오고 of가 나왔잖아. of가 나오면 each 바로 다음에는 단수명사가 왔잖아. each question. 하지만 of가 나올 때는 뭐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복수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각 이 문장들 각각을 주의 깊게 읽어라. 정독해라 이 말이죠. They are selling apples for $1 each. 그들은 팔고 있습니다. 사과를. 자, for $1 each. 각각 1달러에 팔고 있습니다. 각각 한 개당 1인당 각각 each 가능합니다. 이번엔 every 갑시다. every, 모든. every라고 해서 복수가 올 것 같지만 자, 단수가 옵니다. every. He handles every matter very carefully. 그는 모든 문제들을 주의 깊게 처리, 다룹니다. every 다음에 단수명사가 왔습니다. Every country has its own constitution. 모든 나라들은 각자의 고유한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it 썼죠? it라고 썼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처럼 구어체에서 우리 말할 때는 뭐라고도 쓴다? 대열 쓰기도 한다. 근데 원래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라고 쓴다? 우리 단수로 쓰자. its own constitution. 모든 나라는 각자의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We do the shopping every Saturday. 자, 뭡니까? Every Saturday 하면 뭐예요?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모든 토요일이니까 뭐야? 해서 토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는 토요일마다 쇼핑하러 갑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On Saturdays. 이때는 복수명사. On Saturdays. 이거는 every Saturday와 같아요. 모든 일요, 토요일마다. 즉,
토요일마다 우리는 쇼핑 갑니다. Every 단수명사 Saturday, on 복수명사 Saturdays. 다음, I get a perm every 3 months.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나는 파마를 한다, 펌을 한다. 자, 매 석 달에 한 번씩. 오케이, 석 달에 한 번씩 파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면 every 3 months. 이때는 S가 나왔어. 근데 every third month 이거는 소수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죠? 매 세 번째 달, 즉 석 달에 한 번이잖아. 이때는 S 안 붙입니다. 요거 주의해 주세요. 자, 요거 뭐 소수가 오느냐, 기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단수명사, 그래서 기수가 오면 3, 이렇게 3이 오면 복수명사가 오고, 첫 번째, 두 번째 서수가 오면 뭐가 온다? 단수명사가 온다라는 거, 요 차이도 기억해 주세요. 뜻은 똑같아. 석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펌을 한다. 케빈은 방문합니다. 그의 부모님을 every other week. 어떻게 해석한다? 격주로. every other week 하면 격주로. 요번 주 갔으면 다음 주 안 가고, 그 다음 주 가고, 그 다음 주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격주로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every other week인데, 자, 격년으로 하면 every other year, every other day 뭐 이런 식으로. 자, 뭐 day가 와도 되고요. 자, day도 되고. 그러면 격일로. 그러면 이번에는 격년으로 이열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뭐 격일로, 이거는 격년으로. 무슨 말입니까? 한해 가고 한해 안 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격년으로 every other day, every other yea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ll 가봅시다. all. 자, all 뒤에 복수명사가 오느냐에 따라, 복수명사면 뒤에 복수동사가 오고, 다음에 단수명사면 단수동사 온다라는 거. 요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All은. All of the buildings. 복수명사니까 were damaged.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 화재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were damaged. 이거는 뭐예요? 수동태 구조다, 그죠? BPP의 수동태 구조네. 화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All of the buildings 또는 all the buildings 다 같습니다. All of her money. money는 셀 수 없잖아. 그래서 was. 그녀의 돈 모두가 was donated. 기부되었습니다. 자선단체에 기부가 되었다. 자, 기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돈이 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l of us were surprised by her marriage. 우리 모두가 다 그녀의 결혼식에 놀랐습니다. Be surprised.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어? 그녀의 결혼에 모두가 다 놀랬던 거예요. 깜짝 결혼식이었나? 자, be surprised.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때는 all, 자, us가, 이때는 그냥 her money니까 일반 명사잖아. 근데 us는 우리 인칭 대명사잖아. 이럴 때는 of를 생략하면 안 돼요. of를 꼭 써야 됩니다. All us, 좀 어색하죠? All of her money, all her money, all of us, all us, no. All that I want from you, 내가 너한테서 원하는 전부는 너의 사랑이야. 그래서 all that 또는 the only thing, 이런 것들. 자, 유일한 것, 내가 너한테서 원하는 유일한 것, 전부는 너의 사랑이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ll 대신에 뭐도 쓸 수 있다? The only thing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모스트 가볼게요. 모스트 대부분이라는 뜻인데 모스트. 자, 모스트 다음에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동사, 단수명사가 오면 단수동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ost children like animated movies. 대부분의 아이들. 아이들이니까 like. 복수 동사죠. 좋아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계획 꾸며주시면 또 되겠습니다. 나는 내 시간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뭐, 물론 혼자 썼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그죠? 대부분. 내 시간의 대부분. 오브가 왔습니다. 또. 혼자 진행됐습니다. 그 캔디데이트 후보자죠. 후보자. 후보자. 어떤 후보자? Gets the most votes. 가장 많은, the most. 가장 많은, 최상급이네요.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이깁니다. 최상급일 때 더를 붙인다.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이깁니다. 후보가 이깁니다. 자, none과 no. 어떻게 쓰이는가 또 한번 보자. None of the books. 자, 그 책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자, 원래는 봐봐. of가 나왔죠? of가 나왔고 뒤에 복수명사잖아. 복수명사니까 당연히 what이 맞죠? 그런데 잘 봐봐. 너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 책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재미있지 않다. 없잖아. 그래서 얘는 단수도 된다. 없는 거를 단수로 봐야 됩니까? 복수로 봐야 됩니까? 그냥 둘다 써도 돼요. 원래 원칙대로는 북스기 때문에 월이 오지만 없기 때문에 워즈 써도 상관없습니다. There are no perfect person.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There is no perfect person.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뭡니까? No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아 이제 요거는 뭡니까? People하고 붙어야 되니까 이제 are이 어울리고 person이랑 붙으니까 is랑 되고 그죠? 단수, 단수, 복수, 복수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9번에 아, Q. We have no time to lose. 우리는 뭐할 시간이 없다? lose하게 보낼 시간이 없다. 헛되이 보낼 시간이 없다. We don't have any time to lose. 우리가 헛되이 보낼 시간이 없다. 이렇게. No time, 없다. Not any time. No를 not any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슨하게 보낼 시간이 없다. 촉박하다. 이렇게 되겠죠. Not any 명사. Not any는 no. 그래서 더 이상 뭐뭐 않다 하면 우리 어떤 거 있었어요? 더 이상 뭐뭐 않다. 자, no 런 걸. No 런걸 하면 더 이상 뭐뭐 않는. 더 이상 뭐뭐 아는 이런 뜻이거든요. 같은 말은 뭡니까? Not any longer.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뭐뭐 아는.